마을 도성이 둘로 갈라져 두 개의 왕실과 조정으로 자중질환이 벌어져 지금이 신라를 칠 조로의 기회가 아닙니까? 아직은 아니다. 서로를 잡아먹었듯이 싸우고 난 뒤 승자도 패자도 치명상을 입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린다. 늦지는 않을 것이다. 공주전하께서는 황룡사로 떠나셨는가? 서쪽문으로 나가셨습니다. 반란군한테는 공주전하께서 궁 안에 계시는 것처럼 보여야 할 것입니다. 염려하지 말게. 황룡사로 가는 길목마다 군사들을 배치했으니 못 따라하실 것세. 형님! 활주! 남성교가 반란군 공세 뚫렸습니다. 곧 이곳으로 진격해 올 겁니다. 전멸을 거쳐라. 방패병들이 선봉에 서고 궁수들은 대원을 정비하라. 신라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여, 그대들의 충정이 반란군을 격퇴하고 이 나라 왕실과 백성을 지킬 것이다. 대왕폐하께서 공주전하께 대리청정을 명하셨으니 대의는 우리에게 있다. 섭정폐하께서 계신 이 왕궁에 반란군이 단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도록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것이다. 자랑스러운 화랑들이여, 그대들의 온몸이 호국의 창검이 되어 적진을 돌파하라! 범인아! 무엇을 보여라!